우리가 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아, 나는 이걸 먹으니까 젊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몸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과일이 살이 안 찌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쪄요. 근데 이제 석류는 100g당 칼로리가 56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마음껏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폐경이 되면 배가 나와요. 남자처럼 내장 지방이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석류와 같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이런 복부 지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심지어는 골밀도까지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까 갱년기 때 빨간 석류만큼 좋은 뭐 과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예쁜 몸매를 관리를 하려면은 반드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석류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 엉덩이하고 여자 엉덩이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 또 완전 다르죠. 다르다 해서 끝나야지. 아니, 저희 애가 항상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엄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왜 다른 줄 아세요? 왜 다르죠? 요강에 빠지지 말라고. 아, 여성들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엉덩이가 그 살이 쏙 들어가 있고 여성들은 골반이 나오면서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성의 엉덩이에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지방을 풍성하게 해서 엉덩이를 이쁘게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 허리는 잘록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제 엉덩이 살이 많은 건 살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 아시네요. 네, 그 아가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피부를 좀 관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실제로 또 석류에는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 폴리페놀, 엘라그산, 그리고 안토시아닌, 지금 붉은색 음식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